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준하경 경주시장입니다. 갑작스레 몰아닥친 한파에다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느라 길게 줄을 서서 고생하신 안강읍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 오늘도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소위 1.75단계를 경주시 전역에 대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소위 2.2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어제부터 안강읍과 강동면 지역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추가 확진자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7명 중 1명은 안강읍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던 121번 확진자가 방문했던 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1명은 지난 16일 돌아가신 145번 확진자가 다니던 주간보호센터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5명은 포항의 172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가족분들이십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북경주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 78명에 대해 전수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에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지난 11월 28일 이후 불과 20일 사이에 무려 5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조금 후인 19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우리 시 전역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로 격상을 합니다. 첫째, 단란 주점 등 용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둘째, 카페와 음식점은 21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합니다. 셋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넷째, 국민체육센터, 화랑마을 등 국공립시설과 경로당은 운영을 전면 제한합니다. 다섯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든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하고 그 이하의 소규모 모임도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관내 전 지역의 전통시장 5일장의 노점상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또한 종교행사는 좌석수 20% 이내로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합니다. 그리고 성가대 운영은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내 가족과 이웃 친지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과 행사, 외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불효불급한 외출이 아니면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정상이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시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시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감염 확산 방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